네. 나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아, 사실은 저는 방송 쪽보다 이제 아시는 분이나 입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내다보면 뭐 댓글도 안 좋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반대로 아, 정말 컨셉 괜찮고 예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지금까지 유튜브를 안 냈던 이유는 사생활에 가족에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내서 흠집이 스크래치가 날까봐 사실 좀 많이 고민했는데 가족들이 괜찮다, 상관없다. 넌뭐 엄마의 인생이 있고 난내 인생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우리나라 그 무속인 중에서 저같이 오로라 공주라고 나온 분들이 저는 못뵌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정도로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찍는 게 맞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결정을 하신 거죠? 네.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방송을 보다 보면 물론 뭐 띠별로 다뭐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세세하게 그건 보편적인 거지 본인의 인생관이나 본인의 그 사주팔자대로는 다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무속인이 필요한 거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뭐 집집마다 고민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잘 나가는 뭐 대기업 사장님도 분명히 집안의 고민들은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앉혀놓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가정 내지는 나의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미래적인 모든 그런 걸다 선생님들이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애인하고 헤어진다, 아니면 결혼 상대가 있다, 사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남한테 말 못하고 할 비밀도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쉽게 카운슬링하고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 정신적으로 병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공황 장애라든지 누구한테 상의를 하겠어요? 저희 같은 무속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무조건 배타하지 마시고 정말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진짜 좋고 안 좋고를 내가 미리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알아간다면 제가 볼때제 인생이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무속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로라 공주를 네. 응원하는 분들과 팬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덕담. 행복해. 네. 아, 2020년도에 들어서 이 경자년에, 너무나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모두 사람들이 사실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마음이 사실 무거워요. 정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힘없이 그냥 가시는 거 보고 마음도 아프고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2020년도에는 저희 구민성을 발휘해서 2020년도 경자년에 이 힘든 해를 슬기롭게 두손 붙들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힘내세요. 화이팅!